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6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저점 터치한 순간 시장 빠질 것 같다 예측했고요. 불행히도 예측이 또 맞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36%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43% 하락입니다. 자 시장이 중요 변곡 구간이었는데 여기 20일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들 시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침에 분명히 외국인 10분도 안되는데 900억인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규모 너무 크다 라고 말한 이후에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아침에 한 20분 30분까지는 비중 축소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선물 매도까지 하는 거 확인하고 전부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폭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손실 얼마 없이 손절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 청산하고 셀트리온하고 GS 리테일만 가지고 있었는데 셀트리온도 여기 깨진 순간 23만 8천원 깨진 순간 그냥 가볍게 던지자 그랬고요. 24만 1천원 이 정도 평균 단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천 4천 까지면 몇 프로입니까? 1점 몇 프로밖에 안 까지죠. 손절했고요. 밑으로 더 두드려 맞는 거 싫으니까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3만 8천 한 100원 이 정도가 평균 단가니까 3만 7천원권 정도 3만 7천 한 200원 정도 던졌으니까 1000원 정도 하락이네요. 1000원이면 3% 안됩니다. 2점 몇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손절이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손절 퍼센테이지고 면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더 처지면 어떡하는데요. 그죠? 다행히 셀트리온하고 크게 매도 이후에 크게 뭐 추가로 더 빠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또 종목을 잘 선택했다는 반증도 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던지지 않았다면 반등 나왔을 때 반드시 여기서는 또 던졌어야 된다. 시장이 우선입니다. 시장. 그죠?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요. 그죠? 쏘나기가 아니라 장마철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했다? 미국의 해외 선물 전일 휴장이었는데 이거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확대돼서 마이너스 1.30이고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50입니다. 확대된 거 확인하고 다 던지라 그런 겁니다. 왜? 오늘 미국 빠질 게 눈에 뻔히 지금 여기 선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럽도 좋지 않고 그죠? 미국도 지금 현재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난 관세맨이야 중국 너가 똑바로 안 하면 관세 더 때린다 하면서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그 아침 방송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챙겨 보시면 될 테고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가시화된다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투자 심리 꽁꽁 얼어붙었고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재미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완전한 하락장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금 100%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당히 멈춰야 되는데 멈출 것 같지가 잘 않아 보여요. 밑으로 더 추가로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더 추가로 처질 것이 눈에 어느 정도 보인다. 2000 초반까지도 처질 것 같고 자 코스닥은 700을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 675 지지 못한다면 650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800억 규모 오늘 짧은 매도 규모 넣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스닥 726억 선물 자 4167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조가 매수하려는 기조를 꺾는다는 것을 어느정도 간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미중간에
아, 무역, 아, 전쟁, 좀 화해 모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부분들 보고 사 들어갔다면, 이제 시장에서 또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그대로 유지 안 하고, 전략 수정한다는 거 어느 정도 제가 간파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약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중국도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8. 여기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여기 위를 뚫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완전 처지면 완전 역배열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다 하락적으로 다 시그널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 야, 3.10% 하락, 그죠? 저는 휴장이었습니다만 오늘 밑으로 깨지면서 여기 저점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 생긴다. 현금 100% 의견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여타 종목들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면 셀트리온도 밑으로 이제 밑으로 추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매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쉽사리 저항대 못 넘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밑으로 처지고 있고요. 신라젠 고점 부위에서 밑으로 처지고 있고 바이오로메드도 마찬가지고요. 한미약품 240일에 저항받고 있고 유한양행 밑으로 깹니다. 네이처셀 안 좋고요. 바이오주 낙폭 심하고요.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총 상위에 대거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전자 안 좋아요. 하이닉스 밑으로 더 저점 깨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자 여기 4만 400원 아마 밑으로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독 현대차만 좀 붙들어놨는데 그죠? SK텔레콤 뭐 괜찮다 했는데 이것만 좀 부럽습니다 그죠? 야, 넷마블 이런거 보십시오. 11% 12% 빠졌어요. 그죠? 같은 업종 내에서 대장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NC소프트는 2%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업종 대표주 하셔라. 그렇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랜드는 그 와중에 또 가네요. 야, 참. 김유선님 이거 어저께 들고 있잖아요, 그죠? 참. 현금 100% 해라 했으니까 아마 다 던졌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을 뽑아내는 게 우상향하는 걸, 이제 돌려내는 걸 자꾸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종목 뽑아내는 눈, 아주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율 리포트. 세율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끊었어야 돼요. 그리고, 신세계. 3.7% 빠지고 있습니다. 20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선 깨지면 매도입니다, 매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느 업종 하나 멀쩡한 데가 없네요. 현대차, 자동차만 살짝 살려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일 깨지는데 왜 버티고 있냐고 이야기했다. 세유라. 그리고 부산산업 같은 것도 아침에 기회 봐서 잘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뭘 몰라. 현금 100% 하라 하면 잘 받아들이면 좋고 그런 거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확률이 높다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서 받아들이면 될 거고, 똥손이라서 별로 안 맞다 싶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겠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금 100% 의견. 현금 100% 의견 드리고요. 아까 우리 양양 선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4천만 원으로 1억 2천 번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닥터케이는 옵션 트레이더였거든요. 여기서 4천 때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4천 때리고 쭉더 내려가서 장막판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 뭐 4천으로 1억 2천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세가 무너지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이야기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시장 안 좋은데 돈 벌었던 이야기 한번 뭐합니까? 그죠? 깡통 찼던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벌었던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하락장에서 벌었다고요, 하락장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깨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4천만 때렸어요. 옵션, 풋옵션. 그리고 쭉 빠졌다가 더 빠지고 난중에 딱 이렇게 될거딱 확인하고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8천만 됐어요. 8천만 원. 그리고 장막판에 여기서 8천만 다시 때렸어요. 8천만 원. 그럼 야간장이 있거든요. 야간장 3시간 후에 6시에 딱 개장합니다. 6시에, 3시간 후에 1억 2천 딱 돼서 시작했습니다. 1억 2천 돼서. 3시간 만에 8천만 벌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 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점 깼잖아, 저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100%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잘 받아들였던 분들은 후폭풍 안 두들 맞는 거고요. 그런 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 포트폴리오 엄청나게 손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이번 계기로 뭐 저도 조금 휴식을 취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트폴리오 100%, 현금 100%니까, 그죠? 저도 마음도 좀 추스리고, 저도 시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 리스트 말씀드리죠. 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야, 이거 더 처지고 있어 지금. 그죠? 좀 땡기긴 땡겼는데 추가로 막더 처지고 2%씩 빠지고 하면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뭐야. 주식 가지고 있으면 진짜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현금 100% 의견 드릴게요. 지수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중국도 밑으로 더 강하게 처지면 뭐 2%대 이런 식으로 처져 버리면 당분간 주식 아, 관망만 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략이 완전 수정합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현금화하고 서서히 차익 실현해왔지 않습니까? 눈치를 약간 깠거든요. 외국인 매도세 자꾸 나오고 하는 거 보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장 초반에. 그죠? 추가 폭락 안 두들 맞는다. 말씀드립니다. 자, 장이 안 좋은데요. 셀티는 팔아라 그랬습니다. 별로 손실 없을 거예요.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죠? 저는 팔았습니다. 한 1. 몇 프로? 한 2천원, 2천 얼마 정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시장 더 처지면 장사 없어요. 자, 현금 100% 의견 다시 한번더 드리고, 포트폴리오 다 청산했습니다. 누적으로 최근에 또 다시 들어갔던 포트폴리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현대건설로 뭐 8% 이상씩 먹고 현대중공업도 6% 이상 먹었다 그러고 자, 다 누적으로 플러스니까 다행히 또잘 피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시그널들, 모든 실시간 방송들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을 만하다 하시면 구독 누르시고 주위에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방송 쥐가 최고라는데 들어보기 좀 들을만하다 하시면 날려주십시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케이크의 공식 후원하실 분은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방송 좀 광고 방송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